무서워서 양심의 소리 얘기하는데 뭐가 무서워서 정치를 못 다뤄요? 여보세요. 예수님, 부처님은 2000년씩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 조직에도 문제점 있으면 냉혹하게 까는 우리가 문재인 조국 몇년갈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그분들 이렇게 추앙하는 게. 1년 지나면 잊어버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치인 빤다고 지금 양심의 소리를 짓밟으려고 그래요? 저희 카페까지 와서, 제 페북에까지 와서 양심의 소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양심으로 정치가 될것 같냐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런 거는요, 저한테 그런 아주 좋은 자극입니다. 제가 더 불타오르게 돼요. 몇 배로 갚아드립니다, 저는. 저한테 누구 한마디 지적했다. 통렬하게 그것에 대한 반박 논리를 유튜브로 올리고 페북으로 올리고 별짓 다할 거예요. 왜냐? 그런 논리 때문에 저는 괜찮지만 누군가가 그런 논리로 공격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심 편이 돼서 저는 그분들한테 양심적 무기를 드릴 겁니다. 이런 논리는 이런 식으로 박살 내세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이런 식으로 박살 내세요. 오늘 아침에도 카페에 뭐라고 누가 썼느냐? 민주화가 양심만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 교리를 믿으면 그렇게 사세요. 왜 여기 와서 자기 교리를 얘기해요? 저는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정권을 억지로 꼼수로 진영 논리로 잡으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의 소리만 대변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정권 못 잡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정권 못 잡아도 돼요. 전 국민들 양심만 대변하면 돼요. 빠가 아닌 그래도 상식적인 사람들의 양심만 대변하겠다는 게제 목표입니다. 왜? 그게 원래의 양심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공자님의 역사책 이름이 춘추죠. 춘추를 왜 쓰셨을까요? 붓필자, 벨주자. 말로 그냥 피나오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로 피나오게 합니다. 말로 배버립니다. 말로 보내버립니다. 붓으로 뵌다는 거예요. 붓으로. 자, 이 춘추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춘분추분이 낮밤의 길이 같을 때예요. 중도를 잡아라. 그 다음에 추는 살리는 때고, 추는 춘생 추살 죽이는 때입니다. 선은 살려주고, 악은 응징하라예요. 권성징악. 선은 권면해주고, 악은 응징하라. 역사로, 말로. 지금 우리 홍의각당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가 춘추입니다. 춘추 정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선은 선이다, 악은 악이다. 예는 예, 아니오 할건 아니오. 나머지는 다 악에서 나온 소리다. 다 꼼수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저희는 예, 이건 위선 맞습니다. 예, 이건 악입니다. 이건 선입니다. 이건 양심입니다. 닥치는 대로 정치건 종교건 부딪히는 대로 선악 판정할 뿐이에요, 양심으로. 그리고 국민적 양심이 힘을 얻고 비양심이 힘을 잃게 하게 도울 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이 보살과 군자는 다 하나입니다, 정신이.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이게 모든 과거 일곱 부처들 공통된 설법입니다. 선은 하고 악은 하지 마라. 선은 받들어 행하고 악은 하지 마라. 뭐가 더 필요해요? 양심의 소리 선명히 들으면 되지. 근데 지금 어떤 개소리들을 해요? 양심으로 정치가 될것 같냐? 그게 그 욕심꾼들이 하는 소리예요. 욕심꾼들이. 기독교에서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성령 받는다고 천국 갈것 같냐? 우리 목사님이 로비해줘야 가는 거지. 일단 개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양심한다고 좋은 세상 올것 같냐? 와요. 니네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니네들이 막고 있어서. 우리가 막고 있는데 될것 같냐? 이 소리랑 똑같은 소리입니다. 우리끼리 꼼수를 써가지고 해결할 거야. 국민들 알량한 양심 따윈 접어도. 니네, 보세요. 니네 양심 세상 보고 싶지? 그럼 우리를 지지해. 우리 뽑아줘. 그러면서 지들끼리 온갖 부정부패 다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자한당 뽑든가. 또 여기도 막상막하예요. 그쵸? 그래서 이리 가보려고 아무리 정 주려고 해도 안 돼요, 정이. 겨우 노력해서 정을 줘도 또뭐 여기랑 도찐개찐이죠. 그나마 그 시대 누가 더그 시대 정신을 잘 구현하냐에 따라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시대 이쪽이 더 맞다고 판단하니까 옳다고 판단하니까 촛불 민심이 줬어요. 줬는데 그 전에 여기서 하도 개판 쳐서 이리 온 거죠. 이쪽이 못해서 온 거지 이쪽이 잘해서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비판했더니 바로 뭐라 그래요? 선 그어버려요. 꺼져 이 꺼져 여기서 그든 꺼져 이 자한당들아. 자한당 세력을 이렇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어요.
국민 모두랑 싸우겠대요. 자기들 비판하는. 이 인과 반드시 그대로 봤습니다. 저는 그대로 얘기 드려요. 양심의 소리. 그런 짓 하고 다니면 민심 버리고, 촛불 정부란 말 쓰면서 민심 버리고, 그런 짓 하고 다니면 반드시 받는다. 과보를. 자한당이 우스워 보여서 이제 안 받을 거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면 국민이 엎어버립니다. 정도전이 한 말이에요. 국민은 물과 같아서 어리석고 약한 것 같지만, 그리고 임금이라는 배를 띄워주고 있지만, 받쳐주고 있지만, 내 노비련이 생각하고 종이련이 생각하고 우습게 굴다가는 파도가 돼서 한 방에 엎어버린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라. 왜 국민 안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심, 민심이 천심이라고 국민 가슴 안에 하느님 마음이 양심이에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국민 열받게 하고 잘 되는 정부가 없는 겁니다.